이 내용을 보시기 전에 주의사항 하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뭔가요? 오늘 알려드리는 이 내용은 네네. 도박사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 도박사가 바지가랑이가 쑥 찢어질 수 있다. 바지가랑이 찢어지는 이야기니까 이거 보고 따라하시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우리의 도박꾼들은 누구시냐? 우리 코인계 도박꾼 마진하시는 분들이 지금 최근 바지가랑이가 찢어졌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무조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코인이 떨어지지 않고 전설이 되었거든요. 오. 그 전설이 된 코인 스테픈 코인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스테픈이 얼마나 유행했느냐? M2이라고 무브트언이라는 단어를 탄생했을 정도로 이 친구가 레전드가 됐어요. 이 친구가 뭐 때문에 지금 유행이느냐? 이 신발 NFT 때문에 유행인 겁니다. 이 신발이 이뻐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이게 게임을 하기 위한 조건이거든요. 이렇게 신발이 여러 개 있는데 이 신발마다 가격이 지금 하나당 150만원씩이에요. 150만원? 싼 게 이제 루이비통 신발이랑 가격이랑 똑같은 이제 스테픈 기본 NFT인데요. 네네. 이게 지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왜요? 왜 많이 팔리고 있냐면 이걸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신발의 종류가 다양해요. 왜 다양하느냐? 얘네들이 신발 종류가 무려 4가지가 있습니다. 워커, 조거, 러너, 트레이너라고 이게 뭐냐? 달리기 속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NFT를 사고 그 유형에 맞는 NFT마다 내가 달려야 되는 속도가 정해져 있어. 그 속도에 맞춰서 달리면 코인이 채굴 된다. 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워커 1에서 5km 걷는 거죠. 걸으면 이제 4GTS라고 코인이 채굴되고요. 조거 5에서 9km 조깅이죠. 조깅을 하시면 코인이 하나 더 추가돼서 5개 코인이 채굴되고요. 러너 9에서 15 진짜 빨리 달리죠. 네. 그래서 요즘 어떤 사람들이 늘어나냐. 네네. 아니, 트레이너 죄송합니다. 네이버 비공식 카페에서 가져온 건데 하여튼 트레이너는 1에서 20km예요. 오. 그래서 뭐 하냐? 많은 사람들이 트레이너를 최대한 많이 삽니다. 오. 걸어도 되고 엄청나게 빠르게 뛰어도 되고 해서 트레이너 NFT가 엄청나게 팔리는데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부업으로 하고 있어서 핸드폰을 3개에서 4개 이거 주머니에 집어넣고 달립니다. 핸드폰 3, 4개를? 네. 왜냐하면 이게 한 개만 하면 돈이 조금 적어.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업으로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네네. 그만큼 NFT가 많이 팔리겠죠. NFT가 많이 팔리니까 NFT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그 가격이 점점 오르다 보니까 GST, 얘네들이 채굴하는 코인에 대한 가치도 같이 올라갑니다. 이거 GST 하나당 4,000원인데요. 하루에 얼마 버냐? 하루에 약 지금 한 6만원인가? 6만원에서 8만원 받습니다. 하루 종일 달려야? 아니 하루 종일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1시간 정도 달리면 됩니다. 1시간에서 1시간 40분 정도 낭낭하게 달리시면 하루에 1시간 40분 달리면 6만원에서 8만원이 벌린다는 얘기야? 네. 생각보다 단가가 좋네요. 그래도 다 달리는 거예요. 오. 형도 좋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NFT가 엄청나게 팔리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스테픈 코인의 가격이 미친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그 내가 코인을 판 다음에 누군가 그걸 사줘야 되잖아. 네네. 사람들이 사줘요? 사줍니다. 어디다 쓰려고? 이거 사고 팔아요. 왜냐면 그게 있어야지 이제 코인을 다른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NFT를 가지고 있으면 GMT라는 코인도 얻을 수가 있는데 네네. 내가 신발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빌리면 GST 코인입니다. 오. 네. 그리고 제가 1시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뭐냐면 이제 제가 왜 1시간이라고 말씀드렸냐? 사람들이 신발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신발 하나당 10분밖에 못 뛰거든. 아, 그래? 네. 그러니까 이거 오래 뛰어야 돈을 많이 벌어. 신발을 많이 가지면 에너지가 늘어나거든요. 아니 근데 신발 하나에 그 10분에 이러면은 그 신발값 하나에 150만원 네. 그래서 신발 20, 30개 해가지고 1시간 반 뛰면은 내가 몇 천만원 투자하고 하루에 6만원 채굴되는 거잖아. 아니요, 신발 하나당 6,000원이에요. 6,000원? 그러니까 내가 열몇 개 가지고 있으면 60만원 이렇게 벌어요. 그러니까 150만원 투자해서 6,000원 버는 거네? 150에 6이라고 6만원이라고요. 6만원? 그런데 하는 것보다 막 벌어요. 그래서 대부분 얼마나 버냐? 30만원, 40만원 가져가요. 왜냐면 신발을 한 사람당 막 5개, 6개, 7개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본 유튜버는 신발을 30개 가지고 있어가지고 50개. 에너지가 20입니다. 에너지가 20이면 1시간 40분 달려야 돼요. 오. 그래가지고 한 80만원, 90만원, 막 100만원 넘게 엄청나게 돈을 벌어요. 지금 이래서 유행이에요. 오.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발도 많이 사야 되지. 네네. 그리고 이렇게 직접 달리는 것도 나름 괜찮지, 부업도 되지 하면서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삽니다. 그래서 가격이 실제로 얼마만큼 올라가느냐? 얼마나 올라갔어요? 바이낸스 기준입니다.
바이낸스 상장되고 944% 올랐어. 무려 41일 동안. 한 달 반 정도 하고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고 우리 도박사님들이 피에 끓습니다. 나의 피가 끓는다. 피가 끓어. 도박사님들은 이거를 보고 다른 시각으로 봤어요. 태풍 무조건 망한다. 아, 왜죠? 왜 망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 의견이야. 그 마진하시는 분들 의견이야. 내 의견 아니야. 태풍 코인은 그 코인 존재 자체가 곡괭이 코인입니다. 낑까낑까. 네, 곡괭이 코인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코인을 이걸 채굴을 하죠. 네네. 채굴을 하고 이 코인을 그대로 팔죠. 네네. 그러니까 얘가 현금화 수단이다. 돈을 채굴하는, 현금을 채굴하는 거다 해서 이 친구들을 곡괭이 코인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코인이 이 코인을 얻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이 코인 자체는 쓸 데가 없으니까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누군가는 팔겠죠. 아, 그럼 그럼. 그래서 이 코인의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코인을 채굴을 하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매도를 한다. 아, 그렇겠죠. 그래서 이게 폰지 사기와 비슷한 구조다라고 하면서 이게 수요와 공급에서 계속적으로 수요가 발생을 하고 가격이 올라갈 수, 언젠가는 이게 그 한계에 도달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신 우리 마진너분들이 계산을 합니다. 어떻게요? 스테픈 코인의 인플레이션, 한마디로 코인이 얼마나 발행되는지 분석을 했어요. 본전 오는데 3주입니다. 이게 3주 동안 10분씩만 뛰면 150만 원 벌어요. 이거 보고 사람들이 이제 획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내가 3주만 조금만 뛰면 본전이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3주 만에 본전이 온다라는 건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뭐냐면 최소 하루에 3% 수익이다. 내가 NFT를 구매하면 네네. 최소한 3%의 수익이 무조건 난다. 오. 3%의 GST 코인이 나오고요. 이거가 시장의 매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에 3%씩 코인이 늘어납니다. 이만큼 사람들이 돈을 버니까요. 이거를 1년으로 단위로 계산할게요. 3%를 365로 곱하면 뭐가 나오냐? 1000% 나옵니다. 현재 가격에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현재 스테픈 코인은 하루에 3%씩 벌려요. 오. 이게 1년 되면 1000%고요. 지금 유지된 지가 3개월 정도 됩니다. 3개월이요? 3개월 이상 정도 돼요. 이미 초반에 들어간 사람들은 먹튀했을 가능성이 있네요. 이미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었어요. 부럽네.